어떤 셀럽 스페셜 홍보 특공 대원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너희들이 어,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누가 좋겠다, 누가 좋다. 아, 뭐 조용필 씨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조용필 씨가 뭐야? 그러면 만약에 조용필 선생님이 찍으셨어. 그렇다고 치자. 그럼 여기 앉아서 이걸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와, 영광이다. 와. 어, 형 좋은데? 민상이 집에 오면 진장이 빵빵 뜨겁네. 선생님이 와주시면 영광이죠. 김규 씨는 누가 떴으면 하는 분? 어, 박서준 씨 왔으면 좋겠다. 어? 네가 신청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 예. 네가 헌법에 신청하고. 박서준 분이 나오고. 저는 네. 한지민 씨. 당신이나 나나. 아유. 아니 그냥 워낙 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 관심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하정우 씨 좀 한번. 하정우 씨 예. 친하시잖아요. 내가? 아, 안 친해? 너 친하다고? 갑자기 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하정우는 몰라요? 하정우 씨 몰라요? 아니에요? 네. 김준현 씨는 누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찮은 방송 프로그램 하는 분도 많으니까. 맞아 진짜 많잖아요. 내가 뭐하지? 형이 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뭐 사람을 얘기하는데 널 난 뭐하지가 뭡니까? 그거 생각해봐요. 어, 누구를 초대하고 싶다. 네. 야, 누구랑 술 먹니 도대체? 어? 나 얘. 아니, 정말. 이거 어차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어, 아니 뭐 유세윤 씨나 신동엽 선배나. 신동엽 씨가 나오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해보지 신동엽 선배 나중에 해보지. 성시경 씨. 오, 너무 좋고. 또 러블리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 강호동 선배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좋죠. 저는 최민식 선배님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람이야. 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친하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뭘 친해, 근데. 마주친 적도 없어. 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바람이잖아요, 바람. 그치, 바람이지. 바람이잖아요. 우리 영식이 형님은 PD로서 섭외하고 싶은. 마무리로. 이제 그만 닥치라는 거야. 이제 좀 가자, 신부님.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이제 많은 분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죠. 오케이 정말 많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 사례에 대해서 좀 노력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노력을 다해볼 테니까는 네, 여러분들의 그렇죠. 많은 신청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혼밥하고 싶은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아, 만약에 영식 PD랑 먹고 싶다.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가서 먹습니까? 먹어야지. 그렇죠. 당연하지. 왜냐면 본인은 스타 PD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옷 잘 입는 거 봐요, 요즘에. 어? 옷 잘 입는 거 보세요. 그럼요. 보고 싶으신 분 딱 올리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영식 형님이 섭외를 우리 그렇죠, 제작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본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과 항상 자유롭게 소통하는 혼밥 특공대입니다. 심지어는 혼밥 말고 단체밥도 신청해도 됩니다. 혼밥 특공대인데 단체밥. 단체밥을 하기에는 이거는 이거 프로그램의 성격과 기획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형이 이렇게 말하면 형 세트 주인밖에 안 되는 거야.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혼밥 특공대. 이번엔 내가 했어야 되는데 네가 해갖고 내가 못 맞췄어. 나와. 얘기 좀 합시다. 나오라고. 좋았어.